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아무 말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하며 같이 울었다. 정답입니다. 당시 동료들은 오프라 위프리가 자제력을 잃고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뉴스에서 하차하고 모닝 토크쇼에서 보조 MC를 맡게 된 그녀는 게스트가 나오면 그들의 스토리에 공감하고 청중들이 원하는 질문을 했습니다. 토크쇼는 곧 시청률 고공 행진을 시작했고 그녀는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통의 여왕이 되었습니다.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개인에게 달렸다는 뜻의 오프라이즘. 오프라와 얘기하다 보면 결국 술술 다 내뱉고 만다는 뜻으로 오프라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. 진정한 소통 여왕이네. 이제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안 한 거지. 그냥. 소통에 나중에 용만 형도 형 이름 거시고 이제 뭐 김용만의 뭐 쇼 해가지고 뭐 막 뭐 얘기하면 뭐라고 하셨죠? 야, 너? 경훈아! 웬일로 형을 또 이렇게 하겠어? 야, 기대할게요. 아, 경훈아. 야, 첫 대 게스트 너가 나가야 돼. 그래. 나는 너야, 그래. 너 나와야 돼. 대구 쇼 할 거라고. 용만 쇼.